선생님이 조금 전에 디렉토리와 폴더가 같은 의미라고 했었죠,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위에 윗부분에 지금 폴더가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컴퓨터 내 컴퓨터의 이런 구조들을 보여줘요. 그 중에서 보면은 마이 컴퓨터가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쭉 뭐가 있고 여기 보면 파일 시스템이라고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정도 이거 클릭해서 보면은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디렉토리 구조가 폴더 형식으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 보면은 홈도 있고 립 라이브러리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뭐 마운트 MNT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요 내용들이 조금 전에 봤던 디렉토리 구조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다시 보면은 자 리눅스 민트의 디렉토리 그죠? 디렉토리 스트럭처 보면은 이게 뭐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좀 복잡하긴 복잡하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가 있고 이건 너무 복잡하다. 좀 간단한 걸 보겠습니다. 이게 간단하네요. 그래서 루트가 있고 다음에 루트에 bin 있고 etc, home, opt, temp, usr, var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루트 내에 여러 가지 디렉토리가 있죠. 우리 디렉토리 내에 어느 한 디렉토리 내에 또 다른 디렉토리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디렉토리들이 서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터미널에서 본 거 있잖아요. 터미널에서 본 거 들어가서 CD 명령어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디렉토리들이 쭉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것들이 요 부분이 조금 전에 봤던 파일 시스템에서 보는 이 폴더들과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이 GUI 환경이고, 그죠? GUI 환경이고, 조금 전에 터미널에서 봤던 것은 이것을 터미널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용어를 또 정리할게요. 우리가 용어를, 새로운 용어들을 계속해서 그 개념을 이해를 해둬야 돼요. 왜냐하니까 앞으로 이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자, GUI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보는 GUI 환경, 조금 전에 봤던 이게 GUI 환경이에요. 그렇죠? 이것 말고 어디 있나요? 자, 이걸 좀 잠시 지우고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이 GUI 환경,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입니다. 마우스를 주로 이용해서 왔다 갔다 내비게이션 움직이는 거죠. 홈에 들어가 보면은 민트가 있죠. 그죠? 이 민트를 보면 집 모양이 있잖아요. 이 집 모양이 홈 내에 민트라고 하는 거예요. 민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나의 어떤 공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공간들은 다 나의 공간들입니다. 사용자의 민트 사용자의 공간들이죠. 자, 이것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터미널 환경, 또 다른 말로 이걸 무슨 갑자기 용어 생각나지 않네. 이 부분은 터미널 환경은 문자로서 타이핑해서 글자로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우리가 콘솔을 열고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을 터미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의 환경이 있다. GUI 환경은 주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하고 주로 마우스를 씁니다. 마우스 그리고 뭐 트랙패드 그리고 터치 스크린 그죠? 터치 있고 그리고 키보드도 물론 쓰죠. 그리고 음성 입력 이런 것들이 다 GUI 환경에서 이용하고 터미널 환경에서는 키보드만 이용합니다. 물론 다른 장치 마우스도 뭐 사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키보드만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마우스를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뭐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쓸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환경, GUI 환경과 터미널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